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이쪽에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수성못 부근입니다. 수성구 지산동에 나와 있고요. 여기 정면에 보면 저 앞에 여기가 수성고등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수성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수성못이 가깝고, 그리고 수성못에서 이제 지산 본물 방향으로 나가는 길목 쪽에 여기 또 다가구에 월세가 잘 나오고 땅이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수성구에 평당 2,000만 원 다 넘어가는데 평당 1,700만 원대 나와있는 금액적으로 아주 메리트 있는 이 건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참 큽니다. 저기 남쪽 방면으로도 건물이 길쭉하게 뻗어 있는데요, 건물 전면도 좋고 남북 자수도 좋고 땅도 넓고 정말 모든 걸 좀 다 갖춘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건물은 진짜 월 수익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수성구 또 수성못 주변이 굉장히 핫하죠. 핫플레이스가 아주 많은데 그쪽으로 젊은 이제 세입자층 20대 30대 연령층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수성 호텔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다 해서 주변이 많이 밝아졌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 있는 수요자들이 바로 이 집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직장인들, 바로 수성못 인근에 다니는 직장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건물 주차장은요 여기 현관 쪽에 한 대,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 대, 현관 쪽 입구 쪽에 총 두 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여섯 대, 그리고 이쪽으로도 두 대, 그리고 총 열 대 주차는 가능합니다. 주차도 뭐 양방향 주차로 이제 가능해서 주차하기도 참 편리하고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주차장 바닥도 아스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아스콘으로 하면 이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육안상 보기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관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도 그런 단가가 일반적으로 칠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도 보면 이렇게 창문마다 눈썹을 다 달아놓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돌 있죠. 요게 또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보면, 이야, 뭐 대구 사투리 말도 사투리로 여물게 잘 지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땅이 크고 건물이 크다 보니 딱 첫인상도 아주 강력하게 남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층에는 뭐 크게 뭐 흠잡을 것 없이 어느 집 현관 내부와 비슷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어떤 마인드냐면, 엘리베이터 넣을 공간으로 가구수 하나 더 놓고 월세를 더 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대부분 집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현재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3룸 하나와 이제 원룸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은 전부 다 월세입니다. 보증금 300, 월세는 35만원에서 40만원 그렇게 임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2층에 3룸 하나, 3층에 3룸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전세로 놓여져 있습니다. 전세로는 1억 2천 전세 놓고, 월 관리비는 한 18에서 20만원 이렇게 관리비 쪼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공실 없이 임대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단을 올라가는 요 길목에도, 중간에도 이렇게 목도의 통창이 있어서 확 트이는 또 전망들이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답답한 게 없이 아주 계단실도 훨씬 더 밝게 느껴지고 건물에 대한 인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요 제리에 4층에 주인실에 있는 구조인데요, 4층에는 이렇게 원룸이 앞쪽으로 이렇게 세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원룸이고 제일 안쪽에는 주인세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주인세대 구조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직접 보시면 한 30평대 중후반 평수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입구 앞쪽에 보면 이렇게 창고도 하나 있는데,
창고는 뭐 구질구질한 짐들 그런 거 창고에 보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가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지저분하지만 좀 감안하시고 제가 큰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위쪽 면적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까지 이렇게 깊게 창고가 있고요. 뭐 여기 농도 갖다 놓으셨고 뭐 낚싯대 등등 좀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창고가 있어서 보관을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고요. 아, 주변이 앞쪽으로 이쪽은 요 북쪽으로 보는 방향이 좋네요. 야, 지금 영상에는 이제 수송못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수송못까지 도보로 한 10분 하면 충분히 수송못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봉분물 주변에 보면 저기 펜스 친 게 지금 보이신 살짝 제가 보면 보이는데 아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앞에 이 건물 때문에 가려 있는데 저기 더샵이 들어옵니다. 재건축 진행이 돼서 지금 다 부시고 철거를 하고 지금 아파트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보면 크레인 보이시죠? 여기 더샵이 약 899세대 거의 9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 건물 촬영을 하러 나온 이유는 주변의 실거래가 부동산 시세는 주변 시세 거래된 시세에 비례해서 시세가 또 정해집니다. 가격이 정해지는데 주변 작년 한 몇 개월 전에 실거래가 된 게 이 같은 라인입니다. 거기가 이제 땅도 이거보다 훨씬 크고요. 근데 평당가가 한 2,500 가까이 정도 치였어요. 근데 오늘 이 건물 평당가 1,700만 원입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또 주변 거래된 건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주어진 조건은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건물이 어떤 점이 메리트가 있는지 가장 첫 번째는 가격이 좋다. 가격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촬영에 나왔고요. 가격이 좋다 보니까 나오는 수익에 수익률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괜찮고 쇠나 먹기 좋고 그리고 공실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1, 3룸 2개, 주인 세대 총 14가구에 대지 318제곱미터, 건물 559제곱미터, 9평수 한 사람은 대지는 96평이고요. 건물은 169평입니다. 대지랑 건물도 엄청 크죠. 2015년 10월에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7억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5억이고 임대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으면 5억 5,100만 원. 그래서 현재 인수가 6억 4,900에 월세 471만 원, 이자 제외하고도 317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 9억 3,900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수성구 건물들, 신축 나오는 건물들 인수 가격만 제가 놓고 볼게요. 인수 가격이 주인 세대 거주를 하면 못해도 8억입니다. 7억 8억대 월세가 다 놓여야지 1, 2층 상가 다 놓여야 200만원 뭐 100만원 후반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건물은 월세가 300만원 이자 빼고도 317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지금 좀 싸게 받고 계세요. 지금 35짜리는 전보다 좀 오래 거주하셔서 얼마 좀 빼달라고 해서 지금 빼준 거고 기본적으로 점점 새로 받고 있는 게 38만원에서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10분 조금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한 10분 정도 하면 지산역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교통까지 좋은 그런 위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건물은 지금 영상에서 주변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제 영상 하단부에 참고하시면은 주소도 첨부해 놨고요. 그리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제가 건물 내역도 상세 내역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정말 뭐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잘 나와 있는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영상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